이제 국기가 있기 때문에 다른 행사는 더 생략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같이 해주신 그 대빈을 우리 김준석 우리 사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지 않은 척. 안녕하십니까. 절대 안 잡고. 광주 광역시에서 가장 살기 좋은 마을 무등산 국립공원 10번째 명품 마을 광주 동북쪽에 광주가 시작하는 마을 이 골짜기까지 찾아와 주신 내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바쁘신 시간 중에도 이 세시풍속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찾아오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특별히 바쁘신 중에 찾아오시는 내빈 몇 분 소개 올릴까 싶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지금 참여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만 이제 강기정 국회의원님께서 오시다가 급한 일이 있어서 아마 서울로 지금 올라가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꼭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송강훈 청장님이 다른 일정이 겹치셔서 문화관광과 신순균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곳은 부등산 국립공원 명품마을입니다. 국립공원 지역 내에 있는 곳입니다. 이영석 국립공원 관리소장님께서 개인 일이 있어서 지금 집안에 계시고요. 대신 문광선 지원 자원보조국과장님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대표하시는 우리 문상필 시의원님 참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광주농협 위원장님이신 조합장님이신 한진섭 조합장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광주호 활성화 공동위원장님이신 정우선 선생님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지역에는 작은 학교가 있습니다. 충효분교가 있습니다. 충효분교를 위해서 정말 노력해 주시는 광주 동부 교육장님 이종식 교육장님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동초등학교 충효분교장 심상화 교장 선생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구를 대표하신 신수정 구의원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영순 구의원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동에 박병인 석곡 동장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그 석곡동에 예술을 대표하는 무등의 문에 유규중 회장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화를 지켜내는 왕버들 음악회 김종호 회장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지역을 대표하는 김한규 석곡동 자치위원장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석곡동에는 16개 통이 있습니다. 16개 통을 대표하는 문옥숙 통장협의회 회장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분여회들 대표하는 최정수 회장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아주 귀한 분들이 이곳에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5.18 재단의 김양래 상임이사님과 사헤드 리니 근무하신 분들이 함께 참여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헤드 분은 방글라데시안
니니는 인도네시안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남 녹색 환경센터 사무국장 김남중 국장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인권변호사로 활동하시는 김경진 예비 후보님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유정 후보님 참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단중학교 저희 왕건을 음악계 활동하시는 홍명희 선생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각계각층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저 여기서 안내해 드리지 못한 점 시간 관계상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 대보름 행사가 여러분들의 소원 성취하고 우리 문화를 지켜내는 하나의 작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신 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이 네이비군께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제가 소개해드린 네이비군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한 박수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는 우리 평촌마을의 위원장님 맡고 계신 정태원 위원장님은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촌 명품마을 운영위원장 정태원입니다. 바쁘신데도 이렇게 저희 마을을 찾아주신 뇌에 기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마을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행사 진행 과정이 다소 부족하거나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다면 저희 마을 주민들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간단히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에는 우리 문상필 시우님의 인사 말씀 계시겠습니다. 오늘 같이 하시죠. 이거 오십시오. 오늘 수분 많이 빌으셨습니까? 반칙 대우의 좋은 불꽃을 그때를 잘 봤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행복이 항상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평촌마을의 번영을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북구 발전과 광주시의 번영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치고요. 우리 시의원님들 같이 이렇게 인사 한 말씀만 간단하게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신수정원입니다. 오늘 발집 태우러 왔어요. 아시죠? 와서 발집 태우지 않으면 올 한 해, 발집 태우면 좋은 일 가득한다는 거 소원 성취하시고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김영순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세 분 의원님들 흥찬 박수로 한번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농업을 대표로 오신 우리 강준호님 한진섭 조합장님께서 인사말 계시겠습니다. 아, 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무등산 하면은 우리 한국 명산 중 명산이죠. 그리고 이 평촌 하면은 명품 마을 중 명품 마을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장에서 또 우리 정태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민속 아름다운 전통을 이해하는 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분들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얼마나 도가 많으셨겠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평화로운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 또 다음에 또 특별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강주호, 우리 척곡동 수효동에 있는 강주호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그 와, 빨리 와. 데뷔 소개해드렸듯이 강주호 황수정과 공동 그 위원장이신 우리 정선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식사는 정부선입니다. 여러분 저는 부동산 국립공원을 만들기 전부터 이 국립공원을 추진해 왔고 또 이 국립공원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때 자문을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 부동산 국립공원에 사실 모든 분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겠느냐 하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이 평촌마을이 정말 한적한 곳이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축복해주고 즐거워해주시니까 정말 행복이 이제 우리 가까이 왔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아마 이러한 평촌마을의 명품 마을로서 시작이 앞으로 우리 가사문화권, 부동산 가사문화권의 모든 지역의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아이콘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하게 사시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계속 생각하면서 모든 주위 분들을 같이 이렇게 끌어안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여러분 정말 금년 농사도 잘 되시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세 분의 인사말 주셨는데 우리 여러분들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자, 이 사무실에서 내빈 소개나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요. 다음에 우리 공연 진행하면서 우리 여기 정확하니 7시에 우리가 달집이 태우게 됩니다. 아니 7시 7시 반에 그러니까 조금 당기려고 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달집 태워서 금년 한 해의 소원을 모두 풀 수 있도록 좀 같이 동참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바로 이어서 우리 대금 산조명 또 여러 가지 문화 공연이 있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오늘 달집을 마무리한 때까지 좀 해주시면 되면 감사하겠고요. 또한 여러분께 한번 박수 한번 주신 분들 계십니다. 우리 저 뒤에 계신 부녀회원님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 음식을 준비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음식이 부족하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그래서 더욱더 힘을 나가지고 내년도 음식도 많이 하라고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정태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공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에 하실 분은 대금의 양동명 그 다음에 고수의 이현우 자, 두 분이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해도 만사 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아니야 이거 붙어야 돼. 붙어. 이거 하러 왔는데. 잠깐만요. 들어갈게요.